제가 블루베리 이제 꺾꽂이 한거 2년 정도 됐거든요. 블루베리 꺾꽂이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올해 제가 무화과를 꺾꽂이 했어요. 무화과는 그냥 잘라서,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무화과를 제가 꺾꽂이 여러 개를 한 거예요. 하나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했답니다. 여러 개를 했는데 조금하게 이제 했죠. 근데 이제 무화과도 이렇게 꺾꽂이를 하시면 되고, 블루베리도 그냥 밝은지 없이 저는 했어요. 밝은지 없이 그냥 이렇게 꽂아두시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요 정도 자랍니다. 블루베리와 무화과 꺾꽂이네요. 네, 감사합니다.